지금 처음으로 판다 익스프레스 먹어보는데요. 저는 한식 말고는 약간 다른 음식이 편견이 아주 심한 사람이라가지고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시킨 게 이거 차오메이랑 오렌지 치킨이랑 그 월넛 허니얼런 슈림프거든요. 근데 차오메이는 살짝 간짜장 맛 그렇게 나고요. 완전한 간짜장은 아닌데 살짝 간짜장처럼 그런 풍미가 막 올라와요. 처음에가 한자로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간짜장인가? 짜장면인가? 오렌지 치킨은요 살짝 매콤하면서도 짭조름한 간장 맛이 나가지고 약간 좀 깐풍기스러운 맛? 얘는요 교촌치킨의 허니콤보 그 느낌이 확 나요. 너무 맛있다. 판다익스프레스 계속 피하고 있었거든요. 최대한 안 먹으려고. 근데 진짜 또 먹고 싶은 맛이에요. 이러니 여기 사람들이 살 안 찌고 배겨. 너무 맛있어요. 라스베가스에 도착했습니다. 와, 6시간 동안 이렇게 앉아있는 게 보통 일이 아니긴 해요. 이게 두 번째 버스 여행인데 굉장히 피곤한 게 이제 보이시죠? 아. 자, 마시러 가보겠습니다. 제 방이요. 둥, 둥. 이렇게 있고요. 지금 이 피라미드 구조. 좋습니다. 피라미드 미치게 길어요 지금. 너무 길어가지고. 근데 룸 컨디션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와. 뉴욕이 여기 있어요. 지금 트램 타러 걸어가는 중이에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뉴욕, 뉴욕 난리가 났습니다. 아, 라스베이거스의 현장입니다.
라스베가스 오아시스 노래 막 나오고 저작권 네, 조금 걱정되는 게 내일 아침 6시 55분에 이제 그랜드 캐니언 투어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행복한 시간은 다 끝났어요. 이제 지금부터 계속 일찍 일어나가지고 술은 또 마셔야 되고 즐겁기는 해야 되고 아주 바쁜 여행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나요? 저희는 아웃백을 가기로 했습니다. 약간 이제 라스베가스가 어떤 느낌이냐면요, 살짝 장난 같아요. 진짜 이렇게 드넓은 땅에 이렇게 멋있는 것들을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 놓은 게 되게 막 그냥 빅 이벤트 한번 하고 사라질 것만 같은 그런 되게 신기한 곳이에요. 재밌다, 라스베가스. 저는 이제 화장실을 사용할 거예요. 손을 씻고 빨리 저는 지금 화장실 갔어요. 여기가 아침 9시만 지나가면은 돗대기 시장이 된대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새벽 6시, 지금 7시, 지금 7시 조금 넘었거든요, 아침.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진 찍을 수 있었어요.
웰컴 센터. 저는 하와이안 칠러 했고요. 예, 오렌지 주스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지금 맥도날드 와서 지금 맥모닝을 시켰습니다. 46번이에요. 아주 가이드분이 엄청 친절하시고, 그리고 외국인은 제임스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외로울 수도 있는데 제가 나름 번역을 잘 해주고 있고. 하여튼 지금 아침을 먹으러 여기 왔거든요. 근데 배가 너무 고파요. What's that? Oh, it fell off his bag. Who's back? Oh, our guy. The guy? Yeah, it's just a receipt. A JJ? Or the number. Ah. McGriddle를 시켰습니다. 제가 여기 대충 자연 브라이스 온 것만 대충 세봤는데 한 600번 되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저거 사람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자연적으로 그런 거래요. 자연적으로 보시면.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차 꼬불꼬불 산을 다 타는 거예요. 너무 말도 안 되는 풍경이라 가지고 이거 진짜 눈으로만 보는 게 말도 안 돼요. 이게 눈으로만 보는 게 말도 안 돼. 카메라에 말도 안 나와. 사진으로 이렇게 다 이 풍경이 안 담겨요. 와. 자, 절 보고 내려와 산 내려와 알려줄게. 어렵고. 아, 힘들지네. 여기들 위에 내려주세요. 네. 좀 부끄러우니까 이번 투어에서는 말을 좀 덜 해야겠어요. 살짝 자막으로 다 달겠습니다. 우와. I should have brought my glove. 야. 와. 진짜. Follow me, bro. Gotcha. 여기 자이언 캐년은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지금 처음 캐년이라서 더 멋있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어요.
그거 먹어. 미쳤다. 너무 멋있죠? 와, 진짜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어떡해. 전 가이드님이 또 미끄러워질까봐 그것도 무섭고. 이게 1번이에요. 이렇게 따다 정말 재주시면 따르면 살아요. 아니에요. 무서워. 와, 진짜 무서워. 아, 절벽에서 사진 찍을 때 진짜 무서웠어요. 유튜브 하세요? 네. 아, 근데 구독자 없어요. 혼자 하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까 저기 밑으로 이렇게 쭉 트레킹 따라서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눈이 엄청 많이 쌓인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이제 날씨가 살짝 따뜻해지려고 하니까 눈이 살짝 녹아가지고 이제 내리막길이었는데 엉덩방아를 찍었어요. 그지 쇼마이. 엉덩방아를 찍어가지고 이제 내려가면서 이제 신발도 러닝화를 신어가지고 엉덩이를 찧었거든요. 하여튼 신발은 또 젖고 되게 급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여기 선셋 포인트에서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은 여기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쭉 따라서 트레킹 하면서 저렇게 포인트 하나씩, 포인트 뷰 하나씩 보는 거, 뷰 포인트 하나씩 보는 거, 이런 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30분 정도 자유시간 얻어가지고 지금 다른 뷰 포인트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여기는 파웰 호수.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인공 호수랍니다. 저는 지금 홀슈밴드에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말벌 모양의 어쩌고 저쩌고인데요. 여기 모래가 좀 미끄러워서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그 교과서에 나오는 거 아니야? 어제 수련 시간에 배운 거예요. 교과서 보면 되겠네. 너무 무서워요. 아, 미쳤다. 저렇게 앉아가지고 사진을 찍어야 돼요. 아,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근데 보고는 싶어. 와. 와, 진짜 멋있다. 와. 어떻게 이런 곳이 있을 수가 있죠? 와. 너무 멋있고 그런데 내려다 보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워요. 저기 이제 가이드 하시는 분들 다 줄지어서 한 명 한 명씩 사진 찍어주거든요. 가이드 분들 진짜 대단. 있어서 살짝 좀 아파 보이긴 하는데요.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귀가 시려워가지고. 지금 그랜드 캐니언에 도착했습니다. 우와. 어떻게 이렇게 멋있죠? 이게 그랜드 캐니언이란 말인가. 아까 가이드분이 해주셨던 얘기 중에서 지구 나이가 46억 년인데 여기 나이가 25억 년으로 추정이 된대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그랜드 캐니언 비어라는 거예요.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비어라는 거예요. 흑맥주. 이렇게 가이드님이 자주 오시는 그런 로컬 맛집이래요. 여기는 미쿡 피자라는 게 시그니처로 유명하고, 그리고 저희는 하딩도 좀 시켰어요. 엔텔로프라는 그런 되게 그랜드 캐니언 투어 하면은 유명한 관광지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엔텔로프 투어를 다녀왔는데 거기서는 동영상 촬영이 안 돼요. 근데 가이드님이 이거는 보는 것 뭐지? 보는 것보다 사진으로 보는 게 훨씬 예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봐서 별로 이렇게 기대는 안 하고 있었고 비디오 촬영도 안 되니까 그냥 그랬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예쁜 거예요. 한 시간 동안 그 나바호 인디언 분들, 인디언 가이드 분이 직접 가이드를 해주셨는데, 막, 디테일하게 막 이것저것 많이 이렇게 찾아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걸 디테일하게 찾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그냥 이렇게 나온 굴곡이 아니라면서, 이제, 뭐, 여기에 뭐, 작은 상어 모양이 있다. 상어 모양이 있다? 아니면은 막, 여기서 이렇게 찍으면 이쁘다.
이거는 이런 모양이다 뭐 이렇게 막 여러 개를 많이 추천을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런 것 때문에 가이드를 쓰는 거구나, 그냥 대충 둘러보는 게 아니었어요. 되게 멋있었던 곳이었어요. 이거 브라자 긴 여행 끝에 지금 숙소에 도착을 했고요. 모자를 바꿨었어요. 오늘 그랜드 캐년에서 산 기념품 모자예요. 이걸 바꿨었고, 그래도 라스베가스는 덜 추운 편이에요. 아까 그 이제 유타나 아리조나주에 비해서 훨씬 덜 추운 편이라 가지고 좀 이렇게 간단하게 입고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다운타운 쪽으로 갈 예정인데, 가이드님이 다운타운 쪽이 엄청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주요 거리만 돌아다니고 이제 약간 골목길로는 절대 빠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때부터는 정말 위험하다고. 그래갖고 큰 길로만 이제 삭삭 피서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제임스는 이제 친구 만나기로 해가지고 친구랑 조금 놀고, 저는 바로 여기 오려고요, 호텔로. 그래서 씻고 이제 짐 좀 정리 좀 하고 저는 좀 쉬어야겠어요. 지금 이 관광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은 좀 쉬고 내일을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남은 돈으로. 저는
하세요. 뭐 얘로 하죠. 안 됐고요. 한 번 더. 안 됐고요. 한 번 더.